분명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렌터카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중도 해지에서 인수하는 이 조건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일단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슬기로운 렌터카 생활을 저희가 업로드하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서 저희가 의도를 했던 대로 슬기롭게 렌터카를 잘 계약하고 렌터카를 잘 정리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기분이 좀 좋기도 하고 아쉬운 마음도 좀 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업무 용도로 사용을 해서 만기 때까지 하시고 인수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기도 하고 중도에 피치 못하게 차량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요. 렌터카 를 출고를 하는 캐피탈사에 따라서 약정이 좀 달라집니다. 오늘은 제가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계약 약정을 할 때 조건 중에 이유 중요합니다. 당연하게 많은 업체들로부터 비교를 해서 해라. 롯데렌터카, KB, SK, 하나 이런 데가 있는데 대표적인 업체들이 어떠한 조건을 거냐면 이율은 낮은데 중도 해지 인수가 불가하게끔 약정을 해놓은 상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렌터카나 리스사는 명의는 렌터카나 리스사 거다. 약정을 해서 중도 해지를 하거나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약정자에게 있다. 그런데 몇 개의 렌터카 회사들은 그 처분 권한을 약정에 못하게끔 약정을 해놨어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중도 해지를 해서 내가 인수를 하는 조건, 중고차로 인수를 하는 조건 자체가 없는 차가 제가 볼 때는 20, 30%는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문제냐? 끝까지 가서 만기 때까지 가면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중도에 해지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해야 될 경우 두 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거? 엄청난 페널티를 물고 반납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승계를 해야 되거나. 반납은 쉽습니다. 돈이 있으면. 단, 페널티를 엄청 물어야죠. 승계는 가능하다면, 할 수 있으면 해요. 그런데 렌터카 승계는 정말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개 다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납이거나 아니면 승계이거나.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물으실 거예요. 반납은 내가 렌터카 업체에다 하는 거니까. 승계는 시우카처럼 중고차 업체로 승계는 안 되냐? 안 됩니다. 일반적인 제3자 일반 승계만 돼요. 왜 그러냐? 렌터카 업체나 캐피탈 업체가 일반적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할 것 없이 중고차 업체에게는 승계를 못하게끔 돼 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승계를 서류를 넘겨주지를 않아요. 왜? 문제가 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권한으로 내가 인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옵션이 생겨요. 하나는 어떤 거냐? 내가 인수를 해서 취등록세를 내고 타거나 아니면 내가 중고차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옵션이 하나 생기고 승계 완납이라는 옵션이 생깁니다. 중고차 업체에게 승계를 해서 그 즉시 완납하게 되면 렌터카 회사에서도 인정을 해줘요. 승계 완납일 때에만 승계를 해줘요. 중고차 업체에. 그렇게 되면 중도를 해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고차 시세, 지금처럼 중고차 시세가 엄청 좋을 때 렌터카고 뭐고 할 것 없이 신차가 잘 안 나와서 신차급 차들이 신차보다 더 가격이 좋을 때 이럴 때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반납보다 훨씬 더 많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도 해지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 약정을 하지 않게 되면 반납해서 페널티를 엄청 물거나 아니면 대도 않는 승계를 열심히 하고 다니는 결국은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딱 하나 체크. 중도에 해지해서 내가 인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들의 만일의 경우 몇백만 원, 1, 2천만 원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됩니다 하면 캐피탈 업체를 바꿔야죠. 렌터카 업체를 바꿔야 됩니다. 많은 업체들이 인수를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한 몇 개의 업체 빼고는 많은 업체들이 다 인수를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안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기 때가 다가와서
아니면 중도에 사정이 있어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렌터카. 요거 좀잘 정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시유카 동영상을 봤더니 너무 잘 정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 것 같은데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서류를 보면 이런 경우들이 대단히 많아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중도 해지에서 인수하는 약정도 안돼 있고 이율도 높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사인을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손해를 보시는 겁니다. 결국 이분들의 선택은 다 뭐냐? 반납이에요. 결국은 캐피탈사 배불려 주는 일만 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확인하세요. 이유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에 더불어서 더 중요한 건 어떤 거냐? 중도 해지에서 내가 인수를 할수 있는 옵션이 있느냐 없느냐를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확인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적어도 몇백에서 1, 2천만 원 정도의 이득을 얻으실 수 있다. 분명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렌터카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중도 해지에서 인수하는 이 조건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이 이율이다. 여러분, 렌터카를 약정하기 전에 중도 해지에서 내가 인수를 할수 있는지 꼭 확인합시다. 슬기로운 렌터카 생활 시유카TV의 정진환이었습니다.